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되셨습니까? 팔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임자일입니다. 임자일은 진짜 바로 진날인데요. 그저 진날은 뭐 진은 원숭이 좋아하고요. 용도 좋아하고 소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임자는 뭐냐면 우리 임수는 저 강이나 우리 호수를 연상하면 돼요. 호수나 다리, 강우에 다리 뜨면 좋겠죠. 그래서 정임한목이라 합니다. 정미, 정묘, 정사, 정유, 정예, 정축일을 좋아합니다. 예, 이분들이 또 이렇게 큰 태양을 좀 싫어하는가 봐. 이걸 칠살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사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검정색 옷을 입고요. 저 복권사나무를 북쪽으로 가세요. 그죠? 예, 임자일은 우리가 이제 간녀지동이라 해서 좀 배신이 많이 생겨요. 그죠? 내 배우자 자리에 똑같은 게 앉아있어서 남이 자꾸 가져가려 하는, 그죠? 탐심이 많이 생겨서 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이분들의 성미가 총명하고, 그죠? 영리하고, 담력이 대단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직업은요, 자영업, 제조업, 예체능, 군인, 경찰, 검찰, 교도관,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동업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부증이나 어처증, 위장병, 외도, 전립선, 부인병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네요. 자, 오늘 또, 자,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예, 띠별 운세 들어갑니다. 자, 쥐띠부터 한번 볼까요? 자, 쥐띠의 진날의 쥐띠입니다. 아이고, 오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네요. 연애도 되고, 그죠? 계약도 되고, 돈도 들어오고, 사업도 되고, 만사가형통이라고 이래 나오네요. 자, 소띠 육합이죠. 자축합토 육합. 오늘 좋은 오빠야 만나네, 그죠? 오빠애가 아주 섹시합니다. 돈도 있어 보이고, 사업도 잘 되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오늘은 만사가 형통입니다. 저, 호랑이띠 볼까요? 호랑이띠, 오늘 뭔가, 남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꼴보기 싫다 그래. 유부남이 들어왔는데, 재수없거든, 그죠? 그래서, 떠나보내고요. 새로운 남자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되고요. 그러나 이런 날은 초등부도 조금 재수없어서, 예, 막걸리 한잔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잠은 형살입니다. 오히려 외롭게 있어서 한 남자 보내고 근래 외로웠는데 새롭게 이제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그런 운이네요. 그래서 새롭게 만사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 금전, 건강, 그죠? 뭐 재물, 예, 이사, 매매 다 이루어집니다. 자, 용띠 신자든 수극이죠, 그죠? 삼합입니다. 만사가 형통이네요. 계약도 이루어지고 만남도 이루어지고, 예, 돈도 들어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만사가 형통입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이야, 좋네요. 돈 있는 오빠에 하나 들어왔네요. 그죠? 아주 점잖고, 그죠? 아주 생색을 안 내는 남자네요. 그래서 마음에 쑥 듭니다. 자, 오늘은 건강도, 사업도, 매매도 좋습니다. 자, 말띠 좌우충이죠. 자, 충살입니다. 충살은 역시 꼴보기 싫다 그러네요.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네요. 그래서 싹 돌아섰 뿐이에요. 자, 그러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돈은 또 괜찮네요. 자, 원진살 양띠 한번 볼까요? 양띠, 그죠? 하하. 근래 한 남자 보내고 외롭게 살았는데 오히려 연하의 남자가 들어와서 기분을 업시키네요. 좋습니다. 전하 이복이 되는 날입니다. 자, 삼합 원숭이 띠 볼까요? 원숭이 띠. 야, 하하. 하나 만나긴 만났는데 뭐 꼴보기 싫은 게 하나 들어왔네, 그죠? 괜히 재수없는 또 유부남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이고 뭐 치아불락하기 고민스럽습니다, 그죠? 이런 날은 조용히 한번 쉬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자유 파살입니다. 파살에 결국 어떻게 지내요? 그동안 남자 이제 질렸는데 이제 오늘 이별의 선고를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보기 싫다 이래 보니까 그래도 속은 아프겠죠. 마음이 아프답니다. 이별 선고하고 나니 이런 날은 막걸리 한잔 하세요.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하하 오늘 연애가 마음에 안 들었다네요. 그죠? 남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거지 같은 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재수 없고요. 자, 사업이나 건강이나 매매는 또잘 된다 합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돼지띠. 역시 섹시한 여인이 들어오고 상남자가 들어오는 그런 운이 있어요. 오늘은 만사가 형통입니다. 오늘도 멋있는 재수 좋은 하루 되세요.